오빠 정답. 아! 오빠를 못 이기냐? 혹시 오늘 마침 마이백 한번 해봐도 될까요? 젤리를 향한. 어. 아이, 저건 맨사클비 하는 거야. 이거 들어가는 거 맛있게 드십시오. 아니야. 틀렸어. 왜요? 이거 맞아요. 틀렸어.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잘 보세요. 이거 맛있게 드십시오. 오빠, 정답. 오빠를 못 이기냐? 진이야, 너 잘했어. 있지 언터처블 아무 가지고 깨지지 않는 법 나를 외치게 아 저기 아 나를 아싸 아싸 아 강적이 사라졌다. 이 수령 오늘 옷이랑 꽤 잘 어울리는데 진짜.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내가 한 번뿐 인생이 그런 거지 진짜. 스트레이 키즈라 랄랄랄라. 어, 노래 아니에요. 노래 아니에요. 좀 더 길게 보여주세요. 그럼 저 바꿀게요. 안. 야 너무 자신있게. 그럼 저 랄랄랄라. 무슨 노래예요 이게? 왜 이거 있잖아. 랄라. 이렇게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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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예지 최고 최고 와 언제 들렸지? 너무 귀엽다. 나 자꾸 이게 농락 당한 거 같아. 어떻게 튀어나와 있지? 내가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나요? 이게 어떻게 물리적이었어? 몸싸움이라고? 몸싸움? 몸싸움요?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버티는 걸 잘해요. 제가 안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지 언니 같은 경우에는 몸을 잘 써요. 어떤 거든. 그래서 뭐 옆돌기, 아크로바틱도 언니가 가장 빨리빨리 배웠던 것 같고 채령이는 그 악바리가 있어요. 그리고 유나는 키가 크고 막 팔다리가 기니까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몸싸움 하면 아기 언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더워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일 없으니까. 아 그죠. 완전 판타지죠. 네. 선배님의 옷. 나나나나. 야 이거 너무. 야 이거 너무. 아니 안무도 이거 아니야 너무. 점프해요 가져와. 이게 좀 더 정확해. 내가 이겼다. 어 이건 윤희가 좀 정확. I need falling. 어 이거. 그냥 체력이는 춤이 추고 싶어요. 저 이만 깡깡 아닌데요? 딸려요 이거? 칼 어떻게 빼는지도 몰라. 아 예지야. 어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 장난감 아닌가? 언니 여기서도 지금 해피 해피 다이렉트 그냥 있지 이렇게 멤버들 언니들한테도 긍정적인 말을 좋아하신다. 대학 같은 야.
제가 또 M표제로서 한 칭찬하거든요. 네, 엄청 엄청. 칭찬 과목 대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도 베프다가 해보세요. 웃기지 마, 너. 막 웃기려고 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아, 제발. 언니, 언니 진짜 유리얼이다. 언니 머리 너무 예뻐. 제니야, 너도 너무 예뻐. 아, 언니! 아, 다시해요, 다시해요. 아니야, 다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땡스, 땡스. 내 이랬네? 여기 하트 있다. 되게 너처럼 사랑스러워. 언니. 나 아까 들어올 때 조명 다 끌 뻔했어. 언니 빛이 났잖아. 제니야, 나 여기 들어왔는데 원래인 줄 알았어. 너가 너무 핫해서. 너무 무서워. 아니! 1대1. 막판? 응? 언니, 언니 콧대 미끄러져서 LA 진짜 갔다 왔어. Game over. 하고 야, 콧대 미끄러졌나? 어떻게 해? 이래가. 아, 잘한다. 채영이 류진이와 만나기 전에 생각했던 류진이의 이미지와 실제 만났을 때 첫인상과 혹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하다. 저는 류진 선배님 하면 그 파란 머리 똑단발의 그 뭔가 이미지가 머리에 박혀 있었는데 여자가 봐도 정말 멋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차분하시고 소녀소녀 하시고 꺄르르 하시고 재밌네요. 아니 그거 봤거든요. 저 그 팬분이랑 하이파이브 하는 아~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가 없어! 할 때 그 없어 톤으로 없어! 하세요. 뭐가 살짝! 네, 그거요. 딱 그거요. 없어! 아이즈 온 미! 열심히 걸어! 좀 웃어주면 안 돼? 맞는 동생 보고? 너가 안 웃잖아. 나 웃으면 뭘 내가 안 하고. 맞아, 맞아. 미안. 야, 유나 웃어주는데. 아, 웃기다. 내가 어제 오늘 계속 예쁘다고 해줬잖아, 나한테. 그래서 언니한테 뭘 안 했잖아. 제가 그냥, 저는 그냥 쳐다봤거든요. 근데 맞아, 유나 계속 류진이한테 예쁘다 그러고, 귀엽다 그러고, 맞지? 잘한다, 근데. 지난번 월드투어 때는 미국,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대만, 중국, 태국을 찾았는데 이번에는 월드투어 스케일이 더 커진 어디로 가나요? 이번에는? 안 가신데 네. 하는 데 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서 아마 남미 유럽 쪽으로 남미 유럽? 채령은 왜 놀라요? 몰랐어요? 뭐야? 나 뭐야? 나 약간 당황했어. 채령은 왜 그래? 왜 놀라는 거야? 나 말 잘못한 줄 알았잖아. 다른 팀인 줄 알았어요 지금. 남미 소식은 지금 처음 듣는 거. 좀 더 많은 분들을 만나러 갈 예정입니다. 근데 왜 놀란 거냐고 지금. 이게 원래 표준 대답이었어요. 네. 야 거기까지 얘기하면 아~ 얘기해서 놀란 거야. 이게 주신 답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나가 더 얘기한 거구나. 유나 씨 어떻게 하죠 이제? 그러게요.